모란시장이 왼쪽에 있어요. 초보가 해답을 해답을 그 뉴스에만 보더라도 교수님들이 내놓은 해답이 한 10개는 되던데 교수님들마다 해답이 한 10개는 되고 정부가 내놨다는 그런 해답도 막 후드로 빽빽하던데 또 유튜버가 창의적인 해답을 내놔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만 어쨌건 이런 불만이 있다고 하니까 모아서 출산율 원툴 안 좋죠. 근데 개인적으로 진짜 지금 대한민국에 이것보다 심각한 문제가 있나 개인적으로 있죠. 북한 빼면 북한이 핵소면은 그보다 심각한
출산율 지난달에도 하고 이번달에도 꿀팔이 찼나요 하고 왜 그 궁극기처럼 쓰냐? 이유가 있습니다. 우리나라가 본래 출산율이 그렇게 낮은 국가 아니냐. 낮으면서도 틀린 말이야. 최근 20년간 출생한 추이를 보면 50, 우리 2002년부터 합니다. 여러분들이 월드컵 봤을 때 50, 48, 50, 48, 44 하다가 그것도 마음에 안 들었는데 50에서 40자 떨어지는 건 사실 마음에 안 들었는데 그런 데 그냥 했잖아요. 이렇게 올라올 줄 알았지. 글로벌 트렌드다. 글로벌에 있는 문제를 우리도 한다라고 생각을 해.
멋지게 떠오른다. 야, 오늘 또 파이팅이다.